건설사들에서 8월 달은 좀 집중도가 낮아서 분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풀리기 때문에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될 거고요. 지금 계획된 물량,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계획된 물량이 지금 한 2만 가구 정도 풀릴 예정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를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8월이 다가왔습니다. 8월은 휴가의 절정, 모두가 휴가를 떠나는 그 달이잖아요. 여러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아, 부럽습니다. 근데 전못 가요. 전 서울에서 할 일이 지금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하고 계속 휴가 안 가고 이렇게 유튜버로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하고 재테크 전략 짤 텐데요. 여러분, 휴가 가지 마세요. 지금 휴가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청약시장에 물량이 8월 달부터 정말 많이 풀리거든요.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약시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저와 함께 이 유튜브 보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우리 청약으로 내집 마련 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할게뭐 있나요? 지금 다른 거뭐할게 없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어렵고 내집 마련도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이때 그래도 유일하게 가장 안전하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청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왜이 여름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청약 단지들, 어떤 곳에서 청약이 나오는지 청약 계획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 아니고요. 청약 계획, 같이 짜보도록 해요. 저 서울에 미련이 많거든요.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청약 물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8월은 좀 중요한 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제 분양 물량이 쭉 이제 전국에서 나올 거고, 그동안에 진짜 올해 여태까지 안 나왔던 물량이 서울에서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 경기도 또 주요 입지에서 분양 물량이 나올 텐데 이 청약 성적이요. 우리 하반기를 가늠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적이 될 거고 그리고 얼마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시장에 남아 있냐 이거를 판가름해 볼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전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 야, 진짜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없죠. 도대체 이 시장에서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시장이 침체되고 안 좋고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정말 다주택자, 자산가들도 힘든 시장인데 뭐 무주택자이신 분들, 내집 마련 못한 분들은 얼마나 더 고통의 시간이 되겠어요. 오히려 저는요, 상승기보다도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상승기에는 그래도 내집 마련을 해야지 막 이렇게 조급해하면서 꿈이라도 꾸죠. 요즘에는 꿈을 꿀 수가 없는데 지금 그냥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오피스텔, 뭐 수익형 부동산,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딴거 하지 마시고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제 8월 달부터 대출이 풀리니까 청약으로 내집 마련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청약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그나마 시세 대비 낮게 내집 마련할 수 있고 또 시장이 안 좋더라도 새 집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편하게 살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점을 오늘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뭐 아기 키우시는 분들, 뭐 신혼부부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요. 그냥 8월 달에 이제 청약 물량이 풀리니까 열심히 청약 넣고 그리고 요즘에 청약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아서 경쟁률도 떨어지고 가점도 좀 떨어졌잖아요. 청약 열심히 넣어서 내집 마련하세요. 그리고 대출 풀리니까요. 대출 많이 받아서 하고 다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내집 마련해서 열심히 갚으면서 사세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8월 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제 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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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물량이 나올 텐데요. 지금은요, 서울 수도권 위주로 어떤 물량이 풀리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여러분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청약 전략을 짜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에 청약을 넣을 건지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봐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곳에서 청약이 풀리는지 한번 봤는데요. 아직까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확한 시기가 결정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 단지에서 분양 물량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8월 달에는 원래 굉장히 비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바다로, 산으로, 들으로 이렇게 떠나기 때문에 건설사들에서 8월 달은 좀 집중도가 낮아서 분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풀리기 때문에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될 거고요. 지금 계획된 물량,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계획된 물량이 지금 한 2만 가구 정도 풀릴 예정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어서 그동안의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이 이제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시고 정말 많이 궁금했던 이 서울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울에서는요, 그래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분양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한 두세 개 단지가 나올 텐데요.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단지가 이 휘경 3구역이에요. 이문 그리고 저쪽 위에 휘경동인데 여기 동대문구에서 분양하는 물량이고요. 가구 수가 꽤 굉장히 많습니다. 1,800가구 정도가 나오니까요. 꽤 많은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인데 여기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확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양가가 9억에서 9억 언더에서 9억 위로 약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분양가가 많이 비싸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휘경 3구역은 대부분이 다 완료가 됐고 여기가 거의 마지막 남은 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청약 통장을 여기에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데가 은평구에서가 하나가 나오네요. 센트레빌 파크 프레스티지 그리고 750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강동에서도 둔촌동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좀 리모델링을 한 단지예요. 그래서 570가구 정도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는 청약통장 어디에 쓸래? 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휘경 3구역 정도 좀 청약통장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단지 도 괜찮지만 제가 봤을 때는 휘경 일대, 이문동, 휘경동 일대가 이렇게 재개발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차츰 입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저 같으면은 여기다가 청약 통장을 쓰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서울 중심부, 뭐 둔촌주공이라던가 강남, 그리고 이제 뭐 문정동 이런 데서 사실 강남 3구에서 분양 물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는 요 정도 분양선에 좀 그치지 않을까 서울에서는 싶고요. 지금 보면은요. 근데 이 둔촌 현대 1차 리모델링 단지는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보면은 74가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더 대단지에 조금 더 청약 통장을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서울에서는 요 정도에서 조금 그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청약 단지의 경쟁률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관심 정도를 본 다음 다음에 하반기 정도에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곳은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명, 의왕, 평택, 구리, 안성, 고양, 가평, 안양에서 물량이 풀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광명과 구리를 좀 주목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광명은요.
광명 재개발은 제가 워낙 많이 투자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광명은요, 일반 분양에 당첨되면 그냥 좋아요, 여러분. 지금 관처가 거의 끝난 단지들이 많고 지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조합원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입주권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입주권보다는 차라리 그냥 청약 통장을 통해서 일반 청약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지금 섣불리 뭐 들어가서 뭐 그거를 조합원 물량을 받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리고 워낙 지금 가격이 워낙 비싸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청약 통장 써서 일반 분양으로 들려가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광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개발, 그 구도심 일대가 재개발과 재건축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게 모두 입주를 하는 시점, 그러니까 한 6, 7년 뒤에는 정말 정말 많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광명은 이제 경기도라고 부르면 안 될 정도로 거의 이제 그 구도심이 신도시급으로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꼭 쓰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리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구리가 사실 서울과 굉장히 인접해 있으면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이거든요. 지금 인창 C구역을 이제 재개발한 물건이 일반 분양이 나설 예정인데 여기다 넣으셔도 됐고, 뭐 의왕이라던가 평택 이런 데서도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인천에서도 꽤 물량이 나와요. 인천에서도 지금 뭐 계양구에서 현대구역 재개발한 물량이 일반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서울에서는 제가 보기에 휘경동과 또 그리고 일단 은평구에서 역촌 1구역을 재건축한 이 센트레빌파크 프레스티지가 나올 텐데 저는 청약통장을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본격적인 분양이 되지는 않고 하반기로 더 넘어가야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요, 지금 청약통장을 사용을 하더라도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도전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저는 경기도에 좀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명, 구리 정도가 굉장히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그래도 시세 차익보다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물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 대략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물량을 살펴봤고요. 자, 제가 말씀을 앞에서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 영상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청약 전략이고요. 나머지는 개별 단지를 알아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왜 지금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사실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쉽지 않은 시기인 거 너무너무 잘 아시죠? 지금 뭐 구축 아파트를 산다는 거, 그리고 매입한다는 건 누구보다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워낙 집값이 고점이기도 하고요. 가격이 주춤한다고 해도 이게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금리 인상,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침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매수와 매도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청약 시장은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요. 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을 하면서 8월 달부터는 분양가가 소폭 오를 예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분양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요, 여러분, 정부에서 최대 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무리 많이 올라도 시세 차익, 그러니까 시세, 지금의 아파트 시세보다는 청약 통장을 써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10%에서 20% 정도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약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청약 시장도 분위기가 작년만큼 이렇게 막 엄청난 열기를 띠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 시장에서 청약 통장을 쓰기가 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약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고요. 또 청약 가점도 약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 내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8월 달부터 대출이 풀리잖아요, 여러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한해서 LTV 80%가 풀린다는 얘기 정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 이 대출과 관련해서 DM도 많이 오고요. 또 이제 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정부에서 이제 8월 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 대출을 풀 텐데 물론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건은 뭐예요? 나는 집을 구매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민등록상에 세대원, 세대주가 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 가족들이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대상에 한해서 LTV 80%가 풀릴 거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중요한데 이거 계속 질문을 반복적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요거 주목해 주세요. 대출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 집을 샀는데 이미 대출 실행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8월 달부터 정부가 이날부터 대출 풀릴 거야. 이날이 시행일이야. 라고 하는 그 기점 이후에 대출을 실행을 받으셔야 됩니다. 중도금이든 잔금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을 받던 그 시행 기준일 이후에 받은 것만 해당이 돼요. 그 전에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때 당첨이 되고 그 이후에 LTV 80% 받아서 뭐 중도금, 잔금 대출 마련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청약을 준비하기에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신에 그 정도는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아무데나 청약을 넣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집 마련하기에 안전하고 인프라가 좋고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분양가가 적절한지를 따져봐서 청약을 넣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8월 달에 서울하고 수도권 일대 한 2만 가구 정도가 풀릴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조사라는 거. 아니 제가 지금 뭐 10년 넘게 이제 부동산 기자,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정이에요. 어디까지나 예정이고 막상 물량이 딱 계획이 잡혀야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2만 가구 정도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2만 가구가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풀릴 예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8월 달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어떤 물량이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주목을 하고 내가 청약시장에 눈을 귀 기울이고 어떤 단지가 풀릴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금 물량이 풀리고 경기도 일대, 특히 광명 일대를 저는 조금 주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판교에서도 8월 달에 사전 청약,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를 가시면 바다에서 이거 청약통장, 청약 물량 풀리는지 아닌지 보고 계신 분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현실에 우리가 미련을 계속 두면서 휴가를 가시더라도 계속해서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청약이 풀리는지 그리고 분양가는 얼마에 나왔는지 청약일은 언제인지 내가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꼭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요 이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느끼는 체감 정도는 사실 더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부동산 공부를 하고 내 집 마련 열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했던 하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침체가 더 안 좋고요. 그리고 조금 공포 심리로 인해서 이런 침체기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 거래 절벽이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모든 걸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작년에 막 청약 광풍이 불 때는 막 너도 나도 청약 통장 막 쓰다가 지금 갑자기 내 집 마련 계획도 없어지고 청약 통장도 안 쓰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청약은 그래도 도전을 하세요.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청약이에요. 첫 번째,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물량이 풀릴 거고요. 8월 달부터. 그리고 서울이나
주요 입지에 올해 분양 물량을 미뤄왔던 좀 좋은 단지들이 청약에 도전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약간 떠났어요. 과거,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광풍이 사라지고 청약 경쟁률이나 가점이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도전하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세보다는 낮아요. 여러분, 시세만큼 주고 내 집을 살려면 지금 마련 못해요. 현금 웬만큼 많이 가지고 대출 웬만큼 많이 풀리지 않고서야 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8월달부터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80%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중도금이나 잔금 마련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청약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나중에 뭐 새 집, 내 집 마련을 하고 만약에 부동산 조정기, 침체기가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아직 입주 시점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청약이 당장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주까지 뭐 3년에서 4년 정도 걸릴 텐데 그때 새 집 마련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뭐 팔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새 아파트가 부동산 침체기에 가격이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오히려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가 떨어지죠. 새 아파트가 만약에 입주 시점에 주춤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중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약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입주 시점에 가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세를 리딩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같이 좋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지역을 가세요. 그러니까 단지가 소규모여서 그 단지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광명일대 재개발, 또 임운동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싹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면요. 그 단지들은 나중에 향후에 5년, 6년, 7년이 지난 다음에 인프라가 완성이 되면 그냥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을 보고 청약에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청약 통장 아껴뒀다가 좋은 곳에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하반기, 여름부터 청약 전략을 짜실 때는 아무데나 청약을 넣는 게 아니고요. 좀 대규모로 아파트의 대단지가 들어오는 곳, 그리고 주변까지 같이 인프라가 좋아지는 곳, 또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누구나 청약 통장을 쓰고 싶어 하는 곳에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요. 여름 휴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청약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휴가 가지 마세요. 부러워요. 제가 휴가 못 가니까 여러분도 휴가 가지 말라고 막 하는데, 네, 여러분 휴가도 중요하지만 휴가는 내년, 후년에도 갈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가를 가시더라도 지금 8월 달에 이제 계속해서 뭐 사전 청약 물량,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언제 청약에 넣는 날짜인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이 현생에, 현실에 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여름 되니까요. 떠나고 싶기도 하고요. 날씨도 덥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지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현실은 또 우리가 현실이잖아요. 현실에서 내 집 마련 편안하게 해서 또 안락하게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또 우리의 한 삶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사실 힘들어서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나도 여러분하고 유튜브 찍어야지, 그리고 대출 이자 갚아야지, 또 내 집 마련도 하고 부동산 투자 전략도 계속해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 달부터 나오는 물량에 집중하시고 또 청약 계획 잘 짜셔서 내 집 마련 당첨 제가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다음 영상에서 제가 광명 어디, 네, 광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가 청약에 넣을 때 좋아요 라고 입지 분석을 정확하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요, 거기에 제 인스타그램 DM도 걸려있거든요. 제가 DM 오면은 아주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요. 여러분 꼭 청약 계획 8월 달에
마련하면서 내집 마련 전략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민여 가볼게요.